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다육이는 뿌리 확인하고 분갈이 해주세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아이들 햇빛 쬐어주고 자리 이동하면서 그늘에 있던 아이들 햇빛 많이 보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요 휴밀리스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예, 제가 어제 휴밀리스를 보여드렸죠. 예, 요 휴밀리스를 보여드리면서 물준 지 여름 내내 단수하고 물준 지 오래되고 그리고 물도 안 주었잖아요. 예, 여름 지나서 물안준 아이가 요 아이 휴밀리스와 그리고 아이시 그린 예, 요 아이를 두 아이 물안 주고 다른 아이들은 거의 준것 같은데 요 아이를 보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랐답니다. 예, 왜냐하면 요 아이를 조금 집중적으로 햇빛을 보게 해주려고 요렇게 들고 나와서 아이가 아무래도 입장 색도 조금 그렇고 입장이 퍼져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요렇게 퍼지는 아이를 조금 안 좋은 상태로 그런 아이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요 아이를 아래쪽을 보니까 하엽도 많이 져 있고 예 그런 중에 줄기 하나가 살짝 물러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창자구처럼 예 그렇게 물러 있길래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이 아이 뿌리 흙 상태 속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하엽도 굉장히 많이 졌어요. 예 그리고 조금 색상이 조금 바랜 듯한 예 그리고 일단 입장이 푹 퍼졌죠, 아래로. 예, 햇빛이 안 보여서 그동안에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요 밑에 온슬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 온슬로우가 이 4두, 5두 이 한몸이었던 아이죠. 예, 그런데 요 아이가 물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안 주어도 반응이 없고 예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그 대신에 입장이 이렇게 하늘을 보지 않고 자꾸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를 분갈이한 이제 봄에 제가 해주었던 것 같아요. 예 봄에 분갈이 하느라고 보니까 이 뿌리 상태가 다안 좋고 오래 묵은 아이인지라 이 줄기들이 해체되는 거예요. 예, 해체되어서 이렇게 각각 다 화분에 심어 주었는데 한 2두는 해체되면서 예, 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두는 버리고 이렇게 3두를 각각 해체되어서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 예, 요 아이하고 비슷하게 휴밀리스가 조금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 입장이 아래로 처지고 늑대대해지면서 물도 안 주었는데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요 아이가 지금 이때쯤 물이 입장이 말랑말랑거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장이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늑대대하게 이렇게 되길래 요 아이를 오늘 흙을 뒤집어서 뿌리 확인을 해보았답니다. 예, 뿌리 확인을 해보니까 온슬로우처럼 이 줄기들이 예, 해체될 아이는 해체되고 딱 붙어 있는 아이는 붙어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는 이 흙을 뒤집어서 뿌리 확인하고 하엽증이 다 해주고 이 해체되는 줄기는 따로 떼어내어서 그 따로 해체되는 줄기는 이그원 목대에서 이 흡수를 못하는지라 물을 이 따로 공중뿌리가 나고 예 그런 상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른 줄기들은 다 해체를 해서 예 따로따로 요래 심어주고 원목대에 붙어 있는 아이는 한 6, 7두쯤 되는 것 같아요. 예고 아이는 그대로 뿌리 정리해서 예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었네요. 예 그래서 빨리 발견한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이상하다고 조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다른 아이들은 다 입장이 말랑거리고, 예, 그래서 물을 주고 이랬는데, 요 아이는 원래 습에 약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줄기 원 목대가 안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는 그 목대 쪽으로
관찰을 잘 하셔서 줄기가 무르는 그런 아이가 있고 줄기가 해체되는 예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이 뿌리 확인을 하고 분갈이를 해주고 해체되는 줄기는 따로 떼어내어서 예그 옆에 삽목해주고 예 요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휴밀리스를 오전에 햇빛 쬐어주려고 드러내었다가 예 발견을 하고 예 요렇게 다시 심어주었네요. 예,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요 아이를 오늘 또 분갈이해 줬고, 그리고 또 분갈이해 준 아이가, 뿌리 확인했는 아이가 요 라울. 예, 라울이 여름에, 입장이, 물러, 몇장 입장이 무르고, 또 입장 떨어지고 이렇게 되었죠. 예, 그래서 요 아이는 그대로 또 놔둘까도 생각했는데, 요 아이는 또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되었죠. 예, 요렇게 입장이 떨어지면서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아이들은, 우리 이웃님께서 뿌리 확인도 할겸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햇빛도 좀 많이 나오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관계로, 예, 오늘 라울, 예, 요 아이야 하고, 그리고 휴밀리스 줄기 해체되는 아이 요아이 예 요렇게 분갈이를 해 주었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보시고 입장 색감이 조금 이렇게 바래졌다거나 아니면은 입장이 물을 그렇게 준 상태가 아닌데도 늑대대하게 퍼지는 예이 퍼지는 거죠. 예, 퍼지는 그런 아이들 위주로 목대 쪽에 잘 살펴보시고, 예, 그리고 또 오래 묵은 아이들 중에 조금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 그리고 라울, 예, 요렇게 아이들 뿌리 확인하고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온슬로우도 그렇게 해체되는 바람에 요렇게 각각 한 1두씩 요렇게 심어주었더니 예,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지잘 자라고 있네요. 예, 올 봄에 예, 그렇게 이른 봄에 한 2월인 것 같아요. 예, 그때쯤 했는데 요렇게 자리 잡고 잘 있네요. 예, 요렇게 오래 묵은 아이들 중에 줄기 해체가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 분갈이 해준 아이가 저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비올라 센스 제가 분갈이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요렇게 요 아이는 어떻게 해서 분갈이 했나 하면은, 예, 이렇게 오래 묵은 11년 된 아이죠. 예, 오래 묵은 아이들은 물을 한번 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물 달라고 하는, 예, 쪼글거림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요 아이가 묵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자주 달라고 그래서, 예, 뿌리 확인해 보았더니 뿌리가 가득 차고, 예, 화분이 조금 적은 듯 한데, 또, 그렇게 큰 화분도 또 지금 없고, 그런데 또 뿌리를 이렇게 손질하니까, 그렇게 아주 작지는 않아서, 예, 원래 화분에, 예, 그대로 분갈이를 해주었네요. 예, 요렇게 묵은 아이인데도, 이 혼자서 물 조절을 잘 못하고, 쪼글거림이, 예, 물 달라고 자주 할 때, 예, 쪼글거림이 자주, 예, 있는 그런 아이들 위주로 분갈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올라 센스 분갈이 해주고, 그리고 또 저기, 라울 입장 떨어지고 입장이 여름에 조금 물러진 아이들, 예, 중에,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은 우리 이웃님께서 그대로 분갈이 안 해주시고, 그대로, 왜냐하면은, 이 탈이 난 아이들을, 분갈이, 안 해줘서 그래서, 이 탈이 났는 게 아니고, 환경이나 또긴 장마, 예, 그런 걸로 인해서, 탈이 났는 아이들은 분갈이를 안 해도 되죠. 예,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오히려, 뿌리, 그런 활착이 잘안 되고 하면은 또더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 여름에 탈이 나는 아이들은 그대로 물주기 1차 물주기 하고 조금 있다가 또 2차 물주기 하고 그러면서 또새 뿌리도 또 새로 나고 예 그런답니다. 예 그래서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여름에 탈이 좀 났더라도 그대로 아이들 물주기 하면서 햇빛 잘 보게 하면은 그 화분에서 잘 자라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갈이 해주 뿌리 확인하고 분갈이 해줘야 할 아이들은 분갈이 한지 오래되었다거나 또 요렇게 휴밀리스처럼 물을 주지도 않고 했는데도 물 말랑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퍼져 있는 아이, 예, 조금 색감이 좀 바라면서 조금 퍼지고 이상하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은 뿌리 확인하고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휴밀리스하고 예, 라울 조아이도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아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즘 잘 관찰하셔서 탈이 났는 아이들이라도 분갈이 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물주기 하고 상태를 좋게 하셨다가 또 조금 있다 분갈이 하시더라도 탈이 난 아이들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 아이들은 예, 그대로 예, 잘 다독여서 물주기 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뿌리 확인하고 분갈이 하는 아이들은 분갈이 한지 오래되어서 저두 아이도 뿌리 확인하니까 완전 뿌리가 가득 차고 화분 벽까지도 이 흙으로 덮여 있고 뿌리가 완전 벽면에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통풍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아이들 위주로 뿌리 확인하시고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참, 요 옵투샤 있죠. 예, 옵투샤 요 아이가 작년 여름에 탈이 났던 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는 그대로 분갈이 안 해주고 예, 그대로 그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물주기, 1차 물주기 하고 또 2차 물주기 하고 그런 가운데 짱짱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여름에는 또뭐 탈이 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위쪽으로 너무 솟구치고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 아이는 분갈이 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요 아이는 작년 여름에 탈이 났 아이죠. 탈이 나서 물을 주어도 쪼글거리고 물 없이도 못했는 아이인데 그대로 가을에 놔두니까 또 새뿌리가 나서 또뭐물 주니까 통통해지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못해줬기 때문에 예 올해는 분갈이 해줘야 되지 싶어서 요 아이를 분갈이 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지금 여름에 탈이 났던 아이들 너무 조급하게 분갈이 하지 마시고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 아이들은 그냥 물주기 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그 아이들 상태가 원래대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 여름이라는 환경 때문에 살짝 탈이 나는 아이들은 그대로 가을에 키우시면은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뿌리 확인하고 분갈이 해줘야 하는 아이들은 입장이 좀 이상하게 안 좋다거나 또 오래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 위주로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오늘 휴밀리스 조아이 분갈이 잘해주었고, 예, 라울 예, 조아이도 분갈이 잘해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혹시 저처럼 여름에 탈이 입장이 떨어지고 살짝 입장이 무른 아이들 분갈이 해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혹시 또 고민하시는 이웃님 계시면은 저처럼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아이들이라면은 분갈이 해주시고 뿌리 확인도 할겸 분갈이 해주시고 분갈이 한지 오래되지 않은 아이들은 예, 그대로 예, 지금부터 이제 햇빛이 나고 건조한 가을이 시작되니까 물주기 하시고 하면은 새뿌리도 나고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